네, 안녕하세요. 방문가 국어 강사 이유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국가직 시험 보신 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간단한 총평을 제가 오늘 올리고요. 내일 상세 해설과 내년 대비 전략의 이 부분을 하니까요. 내일 특강도 꼭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난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시험 본 친구들, 그리고 합격생, 작년 합격생 분들과 쭉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자,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난도는 작년 국가직 9급보다는 조금 높다. 자, 그런데 이번에 바로 봤던, 바로 얼마 전에 봤던 지방직 9급과는 비슷하다라는 게 대략적인 다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쉬웠다는 얘기죠. 자, 그래도 나는 안 쉬웠어, 이런 총평 듣고 싶지 않아 이러실 수 있는데, 이게 독해를 잘하는 친구들에게는 쉬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문법 규정이나 한자 쪽이 되게 평이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독해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오셨다면 이번 시험이 어렵지 않았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번 시험이 나는 어려웠다 이렇게 느꼈다면 독해 부분이 아마 약점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남은 시험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이번에 한 번 보신 시험이다, 난 원래 내년 대비자다 그랬을 때는 정말 독해를 튼튼히 하셔야겠죠. 자, 출제 비율을 볼게요. 자, 비문학 7문제, 그 다음에 화법 작문 3문제, 그 다음에 문학 4문제, 그러면 총 독해가 14문제 나왔습니다. 이것은 요번 지방직과 마찬가지인 데이터죠. 그래서 작년 국가직보다는 독해가 하나 줄었지만, 하지만 독해가 14문제였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문법 규정 4문제, 그 다음에 한자 문제가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자, 그리고 병합형으로는 독해와 성어의 병합형이 있었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시험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에 이제 한자 문제가 줄어든다고 한자를 막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쉽게 나올 거다. 그러면 쉽게 나오면 기본서 안에 있는 한자만 해도 그럼 이렇게 득점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나온 한자와 성어 이 세 개가 다, 세 문제가 성어까지 합치면 세 문제가 모두 다 기본서 안에 있는 기출에 나왔었던 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최소 분량만 했더라도 세 문제를 다 득점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당락을 결정하는 건 사실 독해력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독해 지문 길이가 꽤 긴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작문에 대한, 작문 지문에 대한 훈련이 없었을 때에는 굉장히 당황했을 수가 있죠. 문제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해설은 아닙니다. 자, 1번 문제, 안긴 문장. 자, 통사론이죠. 이번에 보니까 문법과 규정이 되게 여러 부분에서 골고루 나오지 않고 약간 통사론 쪽에 치우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요거는 혼동어휘네요. 그리고 요것도 기본서들에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제 기본서에도 물론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장 성분의 호응. 요거 올바른 표현 쪽이죠. 그래서 통사론과 올바른 문장. 자, 그 다음에 4번의 고쳐쓰기. 이 고쳐쓰기 핫하다 그랬죠. 예, 제가 그래서 이번에 나올 것 같은 문제 5개 유형에서 고쳐쓰기 딱 짚어드렸는데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의 사전 배열 순서. 이거 이제 어떤 기본 수업이나 이런 걸 시작하면 첫 주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이 단어가 배열되는 순서, 이 부분 요거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간만에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5번은 한글 맞춤법 규정의 순서, 요거 사전 이 규정 순서였고요. 그 다음에 6번, 요거는 관습적 표현이랑 한자랑 이렇게 합쳐놓은 거. 그래서 한자도 평이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정말 길었는데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난소공. 그래서 이 난소공 작품을, 필수 작품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셨던 분들은 빠르죠, 읽기가. 왜냐하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줄거리를 알면 지문이 길어도 읽는데 훨씬 빨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낯선 작품 분석도 되게 중요한데 필수작에 대해서는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난소공 같은 경우는 이 교과서 필수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강사의 커리를 쭉 탔다면 만났을 수밖에 없는 작품입니다. 예, 그래서 이 난소공 같은 경우는 아는 분들은 이 독해 지문을 읽는데 속도 이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남들보다 빨리 읽어가지고 뒤에 있는 비문학 지문 같은 거를 충분히 사고할 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번. 글쓴이의 견해에 부합하지 않는 부정발문이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일반 추론 부정발문이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9번. 한시인데요. 한시에 대해서 옆에 풀이 다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전 시가가 낯선 게 나오더라도 이럴 때 낯선 문제 나올 때 현대풀이 다 해준다 그랬죠? 네, 예상대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10번 한자 표기 문제인데 한자가 평이하였다. 그 다음에 11번 화법 문제. 대본 주고 이렇게 화법 상황 판단하는 문제가 두 문제 나왔어요. 11번, 13번. 그 다음에 12번. 글의 전개 방식, 인과관계를 찾는 문제. 자, 이거는 뭐 예전부터 나오던 유형이니까 유형이 생소하진 않았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번. 14번 삼국유사 지문에서 일화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문학적인 지문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이 부분에서 이제 추론하실 부분을 추론하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15번 부분, 빈칸에 들어갈 주장이죠. 자, 그러면 이거 정리를 잘, 위에 있는 지문을 잘 정리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언어학 지문이긴 하지만 이게 문법적 지식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16번 글의 통일성을 고려할 때 빈칸에 들어갈 말. 그러면 이거는 주제 파악을 일단 지문을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성어를 냈는데 아, 도금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어렵진 않았다. 자, 그 다음에 17번. 17번도 요거는 내용일치 부정발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거의 지문에 있는 내용과 밑에 있는 선지를 거의 매칭하면 되는 수준으로 평이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요 18번을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가리봉동으로 가야 한다 요 작품 자체도 교과서 필수작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2군 작품. 그래서 이제 EBS에 나왔던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선지들이 현대시인데 어떤 작품인지 밝혀주지 않고 부분 부분 뜯었기 때문에, 그래서 낯선 작품을 보더라도 딱 보고 정서 파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유명한 작품도 있었고 좀 낯선 작품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산문과 운문의 복합형 제가 예고했었죠. 그래서 제가 꼭 나올 것 같은 베스트 5개의 유형을 시험 직전 해드렸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병합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한자 성어 세 개네요. 고쳐 쓰기까지 하면 5개 중 3개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19번 다음 글의 시사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부정발문으로 지문을 읽고, 근데 지문이 짧은 대신에 선지가 길죠. 이럴 땐 선지 먼저 읽고 들어가는 게 전혀 유리하지 않은 그런 지문이요, 그런 문제예요. 그 다음 20번 다음 글을 바탕으로 기억을 이해해라. 저는 이런 문제가 난도가 올라가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근데 출제자가 좀 봐준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평은 어디까지나 난도에 대한 이야기니까 각각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떤 카테고리 분류와 난도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상세한 분석은 내일 무료 특강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간략해 드릴 메시지. 자, 이제 이걸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험을 봐서 내가 붙을까 떨어질까를 판단하고 싶어서 남들에겐 쉬웠나 어려웠나 보고 싶어서 이걸 여셨을 수도 있지만, 7급 시험이 남아서 혹은 아니면 내년 시험을 볼 거라서 그래서 이 영상을 클릭했을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럼 7급 시험 남은 분들, 자, 여러분 7급 국어도 이렇게 쉬울까? 네. 이제 막 핏셋이 도입되는 판에? 내년에? 그래서 여러분 독해 비율은 유사한데 비문학쯤은 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끝까지 어려운 좀 난도 높은 모의고사 다루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한자 놓지 마세요. 그리고 문법 규정 부분은 쉽다 쉽다 해서 아 그러면 쉬우니까 공부 이렇게 양을 줄여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쉬운 만큼 남들이 다 맞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 영역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진짜는 내일 무료 특강입니다. 내일 국가직 상세 해설에서는 문제 풀 때 펜터치 어디다 했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은 하면 되고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된다. 제가 지방직 때도 해설 강의 정말 자세하게 해드렸죠. 그래서 정말 꼼꼼히 여러분들의 사고의 오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잡아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은 저랑 내년에 함께 하실 분들에 대한 OT 강의도 병행이 되니까요. 전략 특강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너무 깊이 뜯어보지 마시고 일단 푹 쉬시고 내일 전략 특강에서 만나요.